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입니까? 일본국 파견 총독입니까? 얼마나 내주고 왔기에 일본이 물 만난 고기처럼 독도, 교과서, 후쿠시마, 저미 가경으로 난을 계속 벌입니까? 고노 요헤이 전 일본 외상은 위안부에 대한 일본의 책임을 인정했었고, 그 아들 고노 따로 일본 외상은 65년 한일협정 이후에도 한국 국민의 개인 청구권이 남아있다 이렇게 인정했습니다. 이런 일본에서도 인정한 문제를 대한민국 대통령이 가서 일본 국우 수준으로 해석을 하고 한국 국민을 오히려 설득하겠다고 하니까 하토야마 전 일본 총리조차 부족한 외교였다 이렇게 비판을 하는 거 아닙니까? 부끄럽지 않습니까? 일본 총리나 일본 외무부 장관보다도 일본 국익을 더 챙기고 한국 국익을 더 훼손시키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맞습니까? 이 정도면은 친일이 아니고 굴신이고 굽신 외교입니다. 대한민국 공직자로서, 선출직 공직자로서 정체성을 분명히 하기 바랍니다. 왜이 정부가 스스로 무너집니까? 왜 혼자 헛발질을 하다가 스스로 무너지고 있습니까? 대통령과 막역한 학교 동창이라는 안보실장이 그동안 세다고 소문이 났었는데 얼마나 센 라인한테 견제를 받았길래 무너집니까?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길래 이렇게 무너졌습니까? 4월 미국, 5월 일본 대통령이 또 해외에 나가는 일정을 앞두고 불안하고 두렵고 걱정이 됩니다. 5월 10일이 1주년인데 종합 선물 세트 폭망 외교로 무너지는 것이 아니냐 걱정입니다. 1년 만에 폭망 외교가 진행되는 것은 정부 자체의 사정이지만 그것으로 나라에 해를 끼치지 않기 바랍니다. 이번 대미 외교의 핵심은 반도체와 관련한 국익과 기업 보호, 그리고 대북 안보 태세와 함께 이미 오늘 뉴욕타임즈에서도 아시아 태평양 사령관을 지냈던 전 삼성 장군이 제기하고 있는 것 등을 포함해서 미국 조야에서도 제기되고 있는 대북 대화 재개, 이투 트랙을 어떻게 복원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외교라인 교체로 어수선할 것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해야 할 일, 가이드라인과 커트라인을 제시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감원과 홍수 치수 대책입니다. 광주 전남은 물 부족 상황으로 재난 직전 단계입니다. 내일 대통령이 순천을 방문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한 지원과 특별한 대책을 특별하게 언급 당연히 하실 거라고 믿고 기대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탄소 중립을 해야 하고 단기적으로는 이미 특교 지원 등으로 물 공급을 하고 있는데 지금 기요한 것은 중기 대책입니다. 도시권과 농촌권 모두 물 부족 문제가 이제 현안입니다. 상하수도 누수 문제, 물 재이용의 강화 문제, 물순환 회복 문제, 그리고 저수지와 연결되는 이 일선 수급망을 회복하고 강화시키는 스마트 워터 그리드의 복원 문제, 강화 문제 등등이 있습니다. 현재 정부의 물 관리 대책이 분산되어 있는데 애를 쓰시는 것은 이해하나 정부와 광역지자체장들과 함께 긴급하게 종합회의를 열어서 올해는 반드시 선제적이고 예방적으로 물 관리에 대한 예산을 집중 투여하시기를 권유드리고 이와 관련해서 국회에서도 수계기금을 유용하게 활용하는 수계기금 관련법을 우리 진성준 수석께서 이미 제출해 놓고 있는 것을 포함해서 국회에서 해야 될 일도 빨리 진도를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뭄은 바로 홍수와 연동이 됩니다. 작년에 서울 등 수도권에서 홍수 피해가 있었습니다. 국정은 예방이고 정책은 선제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정부가 특별히 지난해에 물 피해가 있었던 곳들을 챙기시고 그중에서도 이동이 어려웠던 장애인들의 거주를 일일이 챙겨서 필요하다면 그분들에 대한 특별 대책을 미리 세우기를 바랍니다. 어제 정부의 천원 학식 문제에 대해서 원래 국회에서 만들었던 예산을 깎았다가 그 수준으로
하긴 하지만 원상복귀를 환영하고 하는 것을 제대로 기원하면 하고 지자체가 참여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내일 오전 8시에 민주당 소속의 지자체 광역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대표 등과 함께 긴급 줌회의를 열게 됩니다. 이 천원 학식에 대학들의 부담을 줄여서 전 대학생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혹여라도 일부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우려할 수 있는 지역 골목 상권에 대한 적절한 지원책도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